다둘새. 안녕하십니까. 산마에럴입니다. 2018 전시충전 핵심체크 방법 76개 전판 40페이지 제4절 사용자의 정의 보겠습니다. 산마에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을 추천합니다. 122챕터 사용자의 정의 제2조 정의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쓴 다음과 같다. 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1번의 의미, 방관회관 취지. 방관회관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법에 정한 최저 근로 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방관회관의 사용자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명령 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지휘에 있는 자. 방금 3번에 사용자 개념의 본질적 요소는 노무에 관한 타인 결정성의 근로자 개념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 감독권 내지 지시권의 귀속 여부가 핵심적 요소이다. 이번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와의 구별. 금기법상의 사용자는 금기법이 준수임자로서의 사용자임에 관하여 노조법 제2조 2호의 사용자는 노동조합 사용반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부당무당행위의 수기자로서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 때문에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사용자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의 개념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번에 사용자의 범위, 1번의 사업주, 경영주체, 방관회관의 기업주와 다른 개념으로 회사의 경영주체를 말한다. 방과도 이번에 개인기업이 있는 한 있어서는 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말한다.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말한다. 2번 사업 경영 담당자. 방과도 이번에 사업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그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방금 이번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 등이 예속한다. 3번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 방금 이번에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방금 이번에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1페이지에 3번 사용자 개념의 유동성. 방금 1번에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중복성, 중첩성. 중간 관리자의 경우에 사용자로서 규제받는 동시에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데 이를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고 한다. 2번에 사용자 개념의 확대. 도급 사업의 재해보상.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그건 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동그라미 2번에 건설업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은 그 사업의 사업주라고 보험가입자라고 하고 있다. 방금 2번에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규칙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의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번에 사용자 개념의 축소. 방관 1번의 임금 채권 우수한 변제. 법 제38조에 규정된 임금 채권 우수한 변제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의 책임 재산의 범위인 사용자의 총 재산을 말하는 사용자란 법 제2조 2호에 의한 왕의 사용자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사업의 사업주만을 의미한다. 방과 이번에 임금 지급 의무, 법 제36조와 제43조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법 제20조 제2호의 사용자 중에서 사업주와 사업 경영 담당자만을 의미한다.
4번의 부채적 사례, 반감 1번의 사용적성을 인정한 사례, 동그라미 1번 광학검사, 동그라미 2번 학교교장, 동그라미 3번의 법원원장, 동그라미 4번의 타인의 차량이 집 등을 밀어줘. 반갑 2번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사례. 반갑 1번의 회사 경영에 참여 없이 무엇으로 대표이사의 보좌임을 한 부사장은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반갑 2번의 이사겸 현장 소장으로 취직하였으나 공사 감독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사장의 친적인 가진 실질적 권한에 의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반갑 3번의 독자적인 업무 집행권이 없는 전무이사는 임금 부지급에 대하여 금기법상의 주체가 질 수 없다. 42페이지에 OX 좀 보겠습니다. 양가 1번의 근로체결,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준수임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동그라미. 양가 1번의 사업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동그라미. 양호 3번에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실제 경영자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X. 형식상으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 및 대표직에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회장으로서 회사를 직접 경영했으면 근로기준법 2조의 소정이 내 사용자에 해당한다. 양호 4번에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숙민 사이에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배적 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된다. 동그라미. 어떤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 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동 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양가로 5번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다. X.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이익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6번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X.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에 관한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인 동시에 사용자입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